전둥아. 예. 네 등에 엎여 나올 때 내가 착각을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네가 아래패에 들어온 줄 알았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곳이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 아래패에 이끌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구나. 뒤를 밟으라고 공포교가 시켰느냐? 죄송합니다, 나리. 내 놈은 공포교의 녹을 먹는 사졸이냐? 아닙니다, 나리. 근데 왜 그놈의 말을 듣고 내 뒤를 밟았느냐? 어젯밤 아래적 두령이 타락한 일로 저를 구주간에 쳐 넣으려고 하셨습니다. 대신 나를 염탐해 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느냐? 예. 그럼 지금부터 이놈은 내 명을 따라야 하느니라. 내일부터 공포기놈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해서 매일 아침 내게 직구하거라. 알겠느냐? 예. 어떤 놈의 명이 더 무서운가 지켜본 후에 내 너를 다시 부르겠다. 가거라. 예, 나리. 어젯밤에는 고생이 많았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강포수는 좀 어떠냐? 내상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별로 큰 차도가 없습니다. 약은 어찌 됐느냐? 지금 곧 짜서 가져가겠습니다. 언제 왔는가? 지금 막 들어왔네. 들어오게. 강포수를 보려고 온 것이 아니네. 자네를 좀 보고 가려고 왔네. 어떻게든 목숨을 살려서 아래정 놈들에게 보란듯이 넘겨주고 싶었네. 그러기엔 너무 늦었네. 우연히 자네까지 끌어들여 괜한 짓을 한 것 같네. 그런 소리 말게. 단 며칠을 나와서 살다 가셔도 내겐 보람있는 일일세. 내일 밤 자네가 한 번 더 수고를 해줘야겠네. 자넨 같이 가지 않을 셈인가? 난 가지 않겠네. 왜 그렇게 보는 거? 자네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걸세. 어떤 의심? 자네는 포수님을 미끼로 삼아 아래적을 일망타진할 수도 있네. 자네 생각인가? 포수님의 생각일세. 목숨을 걸고 탈옥을 시켜준 대가의 말이 겨우 이거란 말인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도 자넨 가만히 있었는가? 할 말이 없었네. 왜 할 말이 없었는가? 자네도 나를 의심하는가? 자넨 아래적 편인가 내 편인가? 지금 당장 누구의 편이라 말할 수는 없네. 날 믿지 못한다는 말인가?
날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게.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 더 이상 자네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않겠네. 내일 밤 나 혼자 가겠네. 어딜 갔다 오는 길이냐? 누굴 좀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어제부터 안 보시다니 어딜 갔다 오신 겁니까? 나? 희소식을 안고 왔다? 두령님께서 어젯밤에 탈옥하셨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우리 동패들에게서 들었다. 두령님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럴 수가 있냐? 여기까지 누가 모시고 온 게냐? 두령님을 뵙고 싶으면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알다 뿐이겠소. 수령님, 이 험한 세상을 이대로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꼭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수령님. 무릎을 꿇게 했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그럼 없는 말을 지어서 한단 말이냐? 아이고, 죄가 있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70 노인한테 무릎 꿇으란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70 노인은 무슨 69이다. 내 말이 그 말 아니냐?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너한테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겠느냐? 그래서 꽁꽁 묶어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뭐 묶어놓고 오래 괴롭히진 않았다. 근데 다음에 또 와서 이렇게 또 괴롭힐까 봐 내가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기동 도령을 만나거든 네가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 불쌍한 늙은이 좀 잘 봐달라고 얘기해줘. 봐달라고 말을 할래도 얼굴을 봐야 말을 할 텐데 요새는 통 오질 않습니다. 아 자우당간에 그 김포기로 좀 만나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늙은이는 아래쪽 두령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 좀 해줘. 제가 얼굴 보게 되면 꼭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나도 뭐 잘못한 건 없다. 그러나 사람이 안 좋은 일로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모른 척 가만히 있다는 건 그냥 도리가 아니지. 내가 그래서 좋은 가신을 하나 좋은 걸로 이렇게 지어 올린다고 그 말도 꼭 곁들여서 해다오. 생전 어디 가서 약한 사람 괴롭히고 그런 도련님이 아니신데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업둥네 오래간만이오. 아이고 얼굴도 두껍다. 주모한테 그렇게 채이고 무슨 얼굴로 여길 또 와요? 나 주모 보러 온 거 아니오. 업둥네 보러 왔지. 아이고 내가 그런다고 선달님 같은 바람둥이한테 넘어갈 것 같아요? 나도 남정네 보는 눈은 높아요. 얘 주모 안에 있어? 예. 아휴, 나 잠깐 물어볼 게 있으니까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아이고, 왜 이래요? 잠깐이면 된다니까. 아이고, 왜 이래요? 누가 뿜을 쏘 노인장 아직 주모방에 계세요? 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웬일이시오? 어, 이거 주모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업등네랑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왔어. 아니,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겠네. 무슨 얘기예요? 저 얼마 전에 김대감께서 왔다 간 적 있어. 그건 왜 물어요? 아유, 내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어. 난 몰라요. 에이, 알면서. 아버님 들어오셨냐? 일찍 들어오셔서 사랑해 계십니다. 금호가. 금호가. 기동이 왔느냐? 예.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예. 조금 전에 금호기는 왜 불렀느냐? 요즘 저를 보면 피하는 것 같길래 얘기 좀 하려고 불렀습니다. 금호기 심사는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네가 잘 좀 다독거려 죽어라. 예. 들어가 봐라. 기다리신다. 달아난 두령놈의 행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 되냐? 예. 오늘도 보청에 들러서 보장어롭게 한 말씀 드리고 왔다. 내 너에게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이번에 놈들이 강탄에 간 은괴를 되찾지 못한다면 내 벼슬 자리도 위태롭게 되어 있다. 아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평양감사가 호판대감에게 보내는 뒷돈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게 되었다. 벼슬살이를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종종 있느니라. 나중에 밝혀져서 욕을 당하게 되면 혹여 네가 애비에게 실망할 것 같아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혹여 애비에게 망신스러운 일이 생겨도 이 애비를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 그 은괴에서 아버님 목도 있었습니까? 그건 네가 알 필요 없구나.